2부 가도록 하겠어요. 자, 6번 문제 갈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두 캐릭터가 그려져 있네요. 자, A라는 사람은 AB는 안 써져 있는데 그냥 제가 편의상 AB로 칭하는 거예요. 우리 백제군이 신라군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했다네. 고구려에 뺏겼던 한강유역을 드디어 되찾았다더군. 자, 이 시대는 고구려 양원왕, 백제 성왕, 신라 진흥왕 시대예요. 자, 1번 신라와 금강가를 병합했다. 이 시기는 이보다 조금 앞 시대예요. 법흥왕 시대야. 신라가 이때, 아니 백제가 이때 성왕이었는지 그 앞 부왕인 무령왕이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2번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이 시기는 고구려 장수왕, 백제 비유왕, 신라 눈지마리까지 시대예요. 자, 3번 백제가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묻는 문제니까 이 3번이 정답이겠죠. 낮의 동맹이 깨져요. 낮의 동맹이 깨지고 앞에 그 진흥왕 시대에 얘기했던 그 낮의 동맹 깨진 그 스토리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백제 성왕이 일단은 자기 딸을 진흥왕에게 일단 시집을 보내기는 해요. 뭐 진흥왕은 뭐 여자가 오니 여자? 그래요? 뭐 딸을 시집 보내는 거는 제가 받겠으나 이 정치적인 상황은 별개다. 그래서 백제 성왕은 대가야하고 손을 잡고 관산성을 공격을 해요. 근데 여기서 백제 성왕이 전사하고 한 좌평도 한 4명인가 죽었을걸? 2명인가 4명인가 하여간 좌평도 한 몇 명 죽고 이때 병사도 한 2만 몇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백제로 살아 돌아간 말이 없었어요. 뭐 다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살아남은 말은 신라에게 뺏겼겠죠. 4번 고구려가 영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는 광개토태왕 시대이고 5번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이거는 백제 침류왕 시대이고요. 자, 그렇구요. 자, 7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어요. 한 문제 풀이하는데 2분이 조금 넘게 걸리네요. 다음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르세요.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 신라왕 김범민이라고 하면 김범민은 문무왕의 본명이에요. 자,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괴와 별수 두상과 부여 융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옹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고 해요. 자, 부여 융은 백제 부흥운동 때 당나라에 의해서 웅진 도독으로 임명된 인물이에요. 자, 주류성으로 갔대요. 백강 어귀에서 외국 군사를 만나 네 번 싸워서 모두 이기고 그들의 배 400척을 불사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오르고 바닷물은 붉은 빛을 띄었다. 이거 역시 삼국사기의 기록이고요. 네, 오신 분들 추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가시기는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사이고요. 나시기는 안시성에서 황산벌 사이고 다번은 황산벌에서 평양성 함락 사이죠. 정답은 3번 다시기예요. 백제 부흥운동. 자, 그리고 라시기는 이제 평양성 함락에서 매수성 전투 그 사이이고요. 이제 마시기는 이제 나당전쟁이 끝나고 발해 건국대 때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구요. 자, 8번으로 가겠어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국보 제9호로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다고 하네요. 목탑의 구조를 석재를 표현하고 있는 석탑이다. 세부 수법에 있어서는 목조 양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에서 탈피하여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을 보이고 있다. 1층 탑 시내는 백제 멸망 후 당의 장수 소정방이 쓴 글이 새겨져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짜증나는 문제가 바로 이 불교 관련 문제예요.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불교 미술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저는 사학과를 졸업한 거는 맞지만 저는 학부 논문을 한국사를 쓰지 않고 서양사를 썼어요. 굳이 이 주제까지 파고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자, 하지만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부여에 있는 그 석탑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제 부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부여를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월요일에 갔어요. 그래서 그날 사실 아쉽게도 부여를 제대로 구경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공주는 좀 몇 번 구경을 해봤는데, 공주는 그래서 진짜 걸어서 유적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공주는 충분히 걸 수 있고 부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부여는 부소산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부소산의 그 낙화암은 한 번쯤 봐줘야 되잖아요. 삼천궁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 좀 구경할 시간이 좀 없었던 점. 사실 이거는 제가 좀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그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불교 유적에 대해서 관점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우리나라의 성을 캐슬이라고 부르기엔 약간 좀 그렇기는 한데, 이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 민간 촌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거나, 그런 그 다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좀 그런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필요할 경우 역시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어요. 아니면 동영상 설명에 제가 남겨드릴게요. 자, 9번 문제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 화엄종의 개조. 19살 때 경주 황복사로 출가했고, 당에 유학해서 지엄의 문화에서 화엄사상을 공부했고요. 자, 귀국한 후에는 양양 낙산사와 영주 부석사 등을 참관했어. 저 낙산사 부석사는 두 군데 다 가본 적이 있어요.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조화를 강조했고요. 지통과 표훈 등 많은 제자를 양성을 했다고 해요. 자, 원효대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약했던 의상대사에 관한 이야기고요. 처음에 사실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같이 당나라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1차 시도는 당시는 이제 그 고구려로 가는 길이 좀 열려 있었던 시기예요. 삼국시대였기 때문에 원래 당나라로 가는 배를 당항성까지 간 다음에 그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일단 고구려 육로로 갔는데, 이 고구려 순찰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수상한 인물이라고. 그래서 이 그래도 스님이라서 죽이지는 않고 그냥 다시 신라로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이제 문무왕 시대 때쯤 와서, 그때 이제 백제는 멸망했어. 백제 부흥운동 시기 때 다시 당나라에 향하고 있었어. 근데 이때 이제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그 유명한 해골물 사건을 겪게 되죠. 해골바가지. 그래서 원효대사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의상대사는 원래 처음에 원효대사에게 제안을 했던 사람이 의상대사였고, 자기는 원래 공부를 하고 올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에 갔다 오겠다 해서 의상대사는 갔다 와요. 나중에 이제 희초 스님이 인도까지 갔다 오죠. 왕오천축국전. 당 현종시대 때 아마 갔다 왔나? 자, 10번 문제 갈게요. 아, 선택지 얘기 안 했구나. 자, 9번 정답은 4번.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을 강조했다고. 관음이라고 하니까 맨날 나무 관세음보살. 황룡사 9층 목탑에 건립을 왕에게 건의한 거는 일단은 시대가 안 맞아요. 황룡사 9층 목탑은요, 신라 후기 경문왕 때 만들어지고요. 화왕계, 이것은 화왕계는 그 꽃임금 얘기는 원효대사의 사생아인 설총이 만들어요.
그리고 해동고승전 이거 쓰진 않고요. 종파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신문화 쟁론서술 이거는 역시 의상대사에 해당되진 않아요. 또 이제 화엄종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찰은 이제 굴의 지리산에 있는 그 화엄사가 있죠. 그 순천안주 고속도로 구례 화엄사 나는 목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순천시 황전면에 있는 구례구역에서 내리면 화엄사에 갈수 있어요. 그 황전면에도 사실 고속도로 나는 목이 있어요. 10번 문제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자, 가는 널방을 벽돌로 쌓고 그 위에 봉분을 만들었대요. 나는 돌로 널기관 널방 등을 만들고 글씨가 좀잘안 보이긴 한데 그 위를 흙으로 덮었어요. 가와나 무덤 양식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삼국시대 무덤 양식이래요. 가는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가는 무덤에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했어요. 나 벽화천장에 벽화를 그리기도 했어요. 나 도굴이 어려워 금관 유리잔 등 많은 껴부거리가 출토되었어요. 자, 10번 문제.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기역과 디귿인데요. 벽화천장에 벽화 있어요. 나 무덤에 벽화가 있고요. 가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은 무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무덤이 백제 무령왕릉, 지금 공주에 있는 그곳이에요. 무령왕릉을 제외하고 근데 그 공주에 있는 다른 왕릉들이 좀 많이 도굴을 당했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시 녹화를 끊고 네, 3부 동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거 10부까지 가네.